얼리언러브 리비도 파이팅! 안녕. 아 파이팅 할까? 오케이. 얼리언러브 리비도 파이팅. 아, 일단 리허설 첫 번째 리허설 때 딱 네. 뽑았어요. 그때 줄작 안 잡힌 거예요. 네. 그래가지고 어이구 큰일 났다 급하게 딱 잡아서 별로 못 뽑았어요. 네.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연 씨 목을 거의 쫄랐죠. 일단 리허설 때는 네. 제가 거의 기절까지. 본방 왜 그러셨어요? 본방 때는 줄 꽤 길게 뽑았는데. 자기야. 예. 조심해줘. 미안합니다. 두 번째 자기. 버런 자기. 오늘 두 번째 마리오 사건이 또 나올 뻔했다는 소문이 들었는데. 제가 또 이제 무대 직전에 이제 여기 좀 제스처를 좀 더 여유 있게 다른 걸로 바꿔봐도 되겠다라고 네. 하셔가지고 이날을 믿고 이거를 이제 네네. 제가 밀이랑 같이 바꿔야 돼가지고 사실 좁아요. 그래서 거의 제대로 못하고 갔는데 네. 머릿속에는 너도 원해 너 너를 못 믿고 이런 식으로 바꾸려고 했단 네. 말이죠. 생만 올라가서 네. 딱 여기까지 잘 했어요. 너를 했는데 갑자기 하다가 이렇게 서성한 거예요. 앉아야 되는데 네. 그래서 당황해서 네. 이렇게 하고 여기서 앉았어야 되는데 안 앉았어요. 아 그때 뭔가 노래 박자가 이상해지는 듯한 느낌 들지 않던가요? 아 엄청 많이 들어요. 제가 그거 알죠. 그래가지고 다른 멤버들이 앉아가지고 네. 큰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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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네. 자연스레 그냥 리비 이렇게 하면서 앉았는데 네. 다행히 여기가 제 파트기도 하고 카메라가 잘 잡아주셔가지고 네. 다행이에요. 카메라 하지만 티가 안 났습니다. 맞아요. 티 안 나서 멋있으면 됐죠. 다행이에요. 계속 네. 앞으로 더 여러가지 제스처를 한번 네. 계속 하면 기대하겠습니다. 다음. 네.